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여기 앞에 보면은 예비 후보라고 돼 있죠. 예비 후보.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 강남에는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중앙정부에서 장차관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강남 상공에 내려서 4년 동안 해먹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접시험을 보는데 14사람이 왔어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면은 우리 강남이 그동안에 전부 윗사람들이 들이 꼽은 이런 병폐, 하향식 공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올해는 당대표가 젊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신하고 해서 그러는지 강남에도 전략공천 않겠다. 여러분, 이 지점에 대해서 그 두 분한테 현찰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맺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강남에서 구의원도 했고 시의원도 했고 그야말로 우리 강남을 한번 끌어가보고 싶어하는 우리 순수한 이 토종 강남들이 모두 다 그들에게, 그자들에게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목청을 높여서 다시는 강남 땅에 낙하산을 없앱시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제 14명이 순수한 우리 강남 사람 14명이 낙하산 없이 면접시험을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신합니다. 왜? 여기 앞에 보시면은 국민과 함께 40년. 제가 82년도에 강남 구의원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입니까? 40년이 넘죠. 구의원 하면서 그 전에 또 20년은 강남구에서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했지만 서울시 기술공무원을 21년을 했죠.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41년이란 세월을 우리 주민과 함께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리 강남 구민의 대표인 제가 한번 나서 보겠다 하고 출마의 변을 어제 여의도에 가서 많은 우리 공천심사위원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구청장 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동대로가 지금 엄청난 공사를 벌려놓고 현대JBC 수사역세권 지금 15만 세대의 그 노후 아파트들, 저는 건축공학, 도시공학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 만들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를 탈락시킨다면은 그분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발표를 합니다만은 자랑은 한 4주 안에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 꿈인지도 몰라도 일단 꿈은 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예, 가셔버렸는데 예, 아까 그 찬조출연 섹스폰 그 우리 예, 계신지 몰라도 송기호 선배님은 제가 일찍하니 고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밴드
한번 놀러 다녔었는데 아까 이분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 부장을 하셨었어. 그리고 육군 군악대 군악대장을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웬만한 색소폰은요 악도 안 부르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송교현 선배님 그리고 박창수 선배님 가셔버렸나 정말 고마운데요. 정말 우리 봄날의 문화향연 잘 들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기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봄도 깊어가는데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냐고 아까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56만의 함대를 끌고 가는 함장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 강남은요 대한민국의 강남이 아니고 세계 속의 강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영동대로 지하개발이나 GBC 그 다음에 이쪽 그저 수서역세를 개발하는 거 보셨죠? 이 도시들은 지금 뉴욕이나 싱가포르 세계적인 도시를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도시들은 기존 도시고 우리가 새로 하는 이 15만 세대의 첨단 아파트들은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걔네들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공학을 했고 건축공학을 하면서 40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할 수 있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 물 좀 써. 그래서 제가 사실 나섰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는 강남맨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전문맨이라고 이렇게 한다. 전문맨. 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 13명 나온 거 보셨죠? 우리 강남구청장 하겠다고 14명 나왔습니다. 어제 어떤 심사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뭐 때문에 구청장 안 나오래? 전공이 뭐야? 나 사업만 했습니다. 돈은 많구만.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희망이 있어. 왜? 나는 전문성이 뚜렷했거든. 여기 우리 마루형 계시, 박마루 계시지만은 나 9대 10대 때요. 도시, 예? 관리, 안전, 계획, 교육 다 다녔어. 마루형 너 괜찮았지? 이 친구가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전문성이 있다. 이래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업무 능력도 사실 제가 아파트 그 재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도시관리나 지방행정 또 내 세금 많이 싸웠죠. 어제 어떤 분이 당신 전과 있구만. 이 50만원 아주 100만원 벌금 뭐야. 그거는요 우리 강남 구민들 세금 하도 뺏어가니까 국회 가서 주민 500명 와서 한판 붙었습니다. 내가 앞장섰어요. 강남경찰서장, 아니, 영등포경찰서장이 나 고발해서 그거 벌금 낸 겁니다. 나 우리 주민들 때문에 전과자 됐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합니다. 나보다 더, 너는 그 전과는 전과도 아니야. 폭력 전과, 뭐 별 전과 다 나옵니다. 자, 이래서 저는 유능하다기보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제 자자 스스로 자청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견인맨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상하게 제가 구의원할 때 오세훈 시장이 국회의원을 했거든. 나하고 같이 했어. 근데 내가 시험을 하니까 또 시장으로 와 이 양반이. 지금도 오세훈 시장 나 만나면은 이원님 정말 당신 구의원할 때 나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 또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사실 대통령 우리가 만들어낼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난 사실 마이크를 잡고 내 목이 별로 성한 날이 없었어. 그렇죠? 문 의장 내 목소리 아주 안 좋았죠. 선거할 때 정말 나는 몸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고 목소리 높이고 난리 구데기를 쳐도 나는 조용히 있습니다. 야 인마 나는 목이 다 센 사람이고 내가 3천명의 당원을 윤석열 후보한테 갖다 바친 사람이야.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윤석열 대통령, 나 만약에 내가 구청장 된다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강남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면 행사 없어요. 마지막인데 저는 사실 크게 돈 번 것도 없지만은 언제나 저는 정의롭게 뭐 백 쓰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고 또 어제 어떤 사람이 그 면접에서 그런 얘기도 하던데 뭐 공천 받으려고 백 쓴 적 있습니까? 또 나는 지금까지 독보 청천입니다. 내 혼자 내가 걸어서 저 푸른 창공을 나를 만정 누구한테 이런 치상 부탁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대단한 것 같죠? 지금 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보세요. 난리야 출대느라고 내가 유대간이다. 이거 믿지 마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대표 젊지만은 그런 양반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저는 사실 떳떳하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 집 한 채 가지고 사실 은근히 살아왔고 또 우리 아이들 다 제대로 결혼해서 저기 와 있던 거 저기 우리 거기 좀 잠깐 일어나실래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그 다음에 딸 사위 며느리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거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 사랑은 아닌데 우리 아들놈이 저기 중앙병원이죠? 중앙병원에 그 외과 의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며느리가 서초동에서 유명한 변호사로 보내 또 당연히 변호사님이죠. 임지혜 변호사! 손을 들어 손을 들어 봐. 임지혜 아침마다 마이크를 많이 잡고 있어서 방송에 많이 나오죠.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대치동에 집 한 채 있으면 대치 뭘 욕심을 부려 그러면요 제 심정은 그겁니다. 자 아이들 이렇게 잘해서 저렇게 잘 살라고 나 대치동에 집 한 채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마. 어저께 정말 내가 그걸 감명 깊었는데 어떤 그 심사위원이 어떤 분한테 그럽니다. 정말 돈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떳떳하게 버렸겠죠. 2만원 돈 가지고 하늘 가실 겁니까? 이러더라고. 하늘 안 가면은 그냥 좀 봉사 좀 하시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럴 돈도 없지만 지금까지 참 이렇게 근근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밝은 미래, 강남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혁신을 통해서